예전에 그 복싱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은 막 1라운드도 못 봤어요. 쫄깃쫄깃거리고 그거 못 하겠더라고. 근데 그 현장에서나 연습할 때 이렇게 맞잖아요. 정신이 있어요? 이게 스파링 할 때 아플 것 같은데 눈이 이렇게 됐더라고 스파링 할 때도. 아무래도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면은 좀 흥분이 돼서 맞아도 이렇게 좀 툭툭 밀리는 느낌? 그거밖에 안 나요. 별로 아픈 느낌이 안 나요. 네, 아프질 않아요. 이게 좀 흥분 상태가 되다 보면 시합 때는 그 흥분을 안 한 것 같아도 딱 들어간 순간 이제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가 되거든요. 그래서 딱 들어간 순간 맞으면 진짜 이렇게 툭 누가 건드는 느낌밖에 안 들고 이렇게 저도 시합할 때 한번 찢어진 적이 있는데 딱 찢어지면 어쨌든 살이 이렇게 뭐 되잖아요. 피가 나고 딱 어떤 느낌이냐면 스카치 테이프 여기다 누가 붙여가지고 뭔가 이게 뭐가 붙어 있는 느낌, 걸리적거리는 느낌. 그런 거밖에 없어요. 찢어졌는데? 네, 아무 느낌이 안 나요. 희한하게. 왜 그렇지? 근데 이제 UFC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시합 준비할 때 너무 편안한 거예요, 마음이. 그래서 혹시 시합 들어와서 맞으면 어떡하나, 오히려 이런 걸 걱정하거든요. 근데 딱 땡 하고 시작해서 상대가 뭐 로킥을 하는데 탁 때렸는데 느낌이 안 나요. 그러면 시합 모드 됐구나. 아, 이제? 네, 마음이 더 편해요. 느낌이 안 나면은 마음이 더 편해서. 그래요? 예지도 그래요? 예지는 아직 뭐. 아직 이제, 근데 신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섰을 때 봤어요? 혼자 막 이렇게.